안녕하세요. 범인 더 픽처스입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 간단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이고요.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스트레치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늘어지는 텍스트를 말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거니까 혹시 좀 실무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을 해주시면 최신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겠죠? 어쨌든 네, 그래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예요. 네, 자 가봅시다.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자,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네, 돔 모션스 거고요. 네, 밀려가지고 한동안 계속 이분 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엄청 밀렸어요. 자, 가봅시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원본 보실 분 보셔도 되고요. 제거 보셔도 되고요. 자, 갑시다. 자, 우선 에펙을 갖고 뉴 컴포지션 가죠. 네, 뉴 컴포지션에서 메인으로 가시고요. 자, 메인으로 만들어주시고, FHD 30프레임 10초. 네, 오늘 10초는 아니고 한 5초 안에 쓸것 같아요. 자, 됐고. 아, 그리고 키보드를 좀 키도록 하죠. 네, 키보드를 좀 켰어요. 아마 뭐, 시간 가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갑시다. 자, 메인을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뉴 컴포지션 하나 더 만들게요. 뉴 컴포지션. 그래서 뉴 컴포지션. 네, 여기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컴포지션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고, 아니면 여기 우리 프로젝트 이렇게 놓은 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것도 뉴 컴포지션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N 눌러주면 돼요. 네, 컨트롤 N.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라는 컴포지션 이름을 만들어주고, 30프레임 똑같아요, 세팅은.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를 넣어볼 건데, 뭐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네,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저는. 자, 그리고 가운데로 보내고, 네, 가운데로 앵커 포인트로 보낼 건데,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거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 들이면 좋다. 이런 거좀 말씀드리고요. 이거 가운데 보내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를 쓰고요. 혹시 이런 스크립트가 없으시다면 여기 앵커 포인트 있죠? 앵커 포인트를 제가 옮겨볼게요, 다시. 자, 아까 이렇게 했었죠? 네, 여기 앵커 포인트를 컨트롤 누르고, 보이시죠?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해주면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인을 시켜주죠. 네, 얼라인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자, 해봅시다. 그다음에 우리 메인 컴포지션 가서 이제 텍스트 컴포지션을 갖고 올게요. 땡겨올게요,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메인 효과인, 오늘 늘어진 효과잖아요. 네, 가장 메인 효과인 CC, 스케일. 자, 가운데로 보낼까요? 자, CC, 스케일, 와이프라는 네, 효과고요. 자,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트레치 이렇게 하면 네, 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죠, 이런 거는. 자, 해봅시다. 우선은 스트레치를 100으로 해놓을게요. 100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도가 위로가 있죠. 네, 그거는 다이렉션이 5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로로 할 거기 때문에 90도로 놓고요. 그리고 센터는 뭐냐? 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난다. 네, 시작점이라면 끝나는 점. 스트레칭이. 아닌가? 스트레치의 시작점? 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쭉 옮기잖아요. 센터로 옮기면 늘어지는 위치, 시작한 위치가 바뀌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가운데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늘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센터를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원래 지금 절반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를 찍고요. 우선은 그럼 0초에 있겠죠? 자, 다음에는 2초에 갈게요. 2초. 2초 가서 어디까지 하느냐? 딱 끝날 때, 늘어지는 게 끝나는 지점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숫자 자체가. 저는 아마 1350에서 끝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자, 90도 다 됐죠? 자, 다음에는 반대편도 해야 되겠죠? 네, 반대편도 하는데 여기 텍스트 컴포지션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스케일 와이프 효과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할게요. 자, 컨트롤 D 누를게요. 컨트롤 D, 컨트롤 눌렀죠? D 누릅니다. 자, 됐죠? 이렇게.
자, 다음에는 우리 키는 네, 지금 찍혀져 있고 다 찍혀져 있죠? 자, 보이실 거예요, 키. 자, U 누르면 키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밑에. 됐죠?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90도가 오른쪽이다 보니까 이걸 180도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자, 90도 더하기 180 하면 돼요. 아니면 270도를 쓰셔도 돼요. 270도. 자, 됐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지금 엉망이라서 그래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점, 우리 센터가 지금 여기에 있죠? 이거를 반대편으로 보내시면 돼요. 자, 센터를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면 되고, 끝나는 지점까지. 자, 여기 있죠? 이렇게. 저는 560, 55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됐죠? 네, 그리고 혹시 나는 키감을 좀 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기다 키감을 좀 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안 할게요, 키감을. 자, 다음에는 여기다가 조금 더 텍스트를 좀 꾸며 볼 건데요. 뭐, 그냥 글로우 같은 거 간단하게. 한번 짧게 한번 넣읍시다. 이렇게 엄청 밝지 않게. 그래서 스트레스 숄더를 100으로 놓고요. 레이디어스를 130 놓고요. 그럼 빛나죠? 근데 너무 빛나니까 한0.5 정도 넣을게요. 자, 됐죠? 그리고 혹시나, 아, 이거 좀 팁인데요. 너무 글로우가 나는 유난히 좀 밝은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죠. 랜덤이니까 너무 밝아. 그러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트, 이렇게 컬러를 골라주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8로 설정이 되는데 프로젝트 세팅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없으신 분들은 파일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면 보이시죠? 여기 컬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16비트, 32비트 뭐 있는데 글로우는 이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높아질수록 글로우는 밝아져요. 그리고 혹시 그레디언트를 많이 쓰시게 되면 그 그레디언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 뭐지? 선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선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그 컬러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16비트라든지 32비트로 놓으시면 그 그레디언트 생기는 선을 좀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글로우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8비트로 할게요. 네, 살짝 빛나죠? 자, 다음에는 이거를 자, 우리 텍스트 컴포지션을 한번더 프리컴프 시킬게요. 프리컴프. 자,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컴포즈. 그리고 여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RGB 분리 효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RGB 분리 효과는 아마 제 여러 수업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배경부터 만들어 놓을게요. 배경, New, Solid 해서 저는 그냥 검은 배경을 쓰고요. 혹시 나는 배경을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배경을 따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를 밑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RGB 분리 효과를 만들 건데요. 우선은 여기다가 Shift 채널이라는 효과를 넣습니다. Shift 채널. 자, 보이시죠? 자, 넣을게요. 그리고 Shift 채널에, 근데 Shift 채널이 뭐냐? 그냥 이 가지고 있던 색깔을 지금 흰색이잖아요. 이거 RGB, 그러니까 빛이 다 모이면 흰색이 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흰색을 다시 세 개의 색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다 같이 있어요. 이때 저는 레드만 남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린을 눌러주고 풀 오픈 눌러주면 네, 꺼지고요. 그러면 초록색깔이 사라져요. 그리고 블루도 마찬가지로 꺼줄게요. 이렇게 꺼주고, 자, 이걸 이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고, 자, 이 밑에 쪽 있죠? 네, 밑에 쪽을 이제 여기다가 블루만 남길게요. 2번. 그래서 레드는 꺼주고 블루는 켜주고. 근데 다시 빨간색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빨간 레이어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블렌딩 모드를 통해서 이걸 다시 섞을 거예요. 그래서 두개 모드를 잡고요. 자, 모드에 블렌딩 모드를 Add 또는 Screen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섞이기만 하면 돼요. 저는 오늘 Add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 컴포지션 한번더 복사합니다. 왜 초록색을 남겨야 되겠죠? 어, 블루가 아니군요. 네, 그린이군요, 여기. 네, 실수했군요. 자, 그린이죠. 자, 그린으로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블루는 블루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블루로 갑니다. 블루. 어, 있죠, 블루?
자, 그러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RGB가 분리가 안 됐죠? 네, RGB 분리는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살짝 오프셋, 살짝의 차이만 주면 돼요. 시간상. 그래서 첫 번째 1번 컴포지션은 한 4프레임 옮길게요. 4프레임 옮겼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한 2프레임 정도 움직일게요. 자, 됐죠? 이렇게. 자, 전 지금 2프레임 있고 하나는 4프레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RGB가 분리가 돼요. 됐죠? 그리고 저는 시작점이 여기 파란색 나오는 게 너무 별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살짝 검은 화면에서 시작하게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컴포지션 들어갈게요. 애니메이션 컴포지션 들어가서 텍스트 있잖아요. 텍스트 컴포지션에 시작을 살짝만 바꿀게요. 한 3프레임 정도? 네,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검은 화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만들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여기다 살짝 꾸불꾸불하게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닫고 오케이. 여기다가 효과 중에 Turbulent Displace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 보시면 꾸불꾸불해지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이제 키를 넣어봅시다. 키하고 아니, 설정 값을 건드려 봅시다. 우선은 4프레임 갑니다. 4프레임에 가서 처음에는 어마운트를 30으로 주고 키를 찍을게요. 네, 키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초 10프레임 할게요. 1초 10프레임 가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글씨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제 내 이 꾸불꾸불한 거의 크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좀 더 꾸불꾸불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대충 50으로 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방향도 90으로 해서 좀 다르게 해보고, 아니면 여기는 0으로 해놓고 이따가 바꾸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를 이제 복사해서 나머지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누르고 복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가서 두 번째 시작점에서 복사를 해 주셔야지 키가 제 위치에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V 눌러서 보시면 키를 봅시다. 자, 딱 시작하죠. 여기서 됐고, 그 다음에 이 키를 자, 우리 키 찍힌 거 있죠, 여기. 이거를 1초 10프레임을 옮깁시다. 자, 그래서 동시에 끝나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살짝 좀, 그래요. 여기 때문에 살짝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볼루션 값을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네, 저는 90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이렇게. 다 됐고. 끝에도 혹시 나는 터블런스 디스플레이스를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저는 안 넣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이제 이렇게만 줘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애니메이션을 좀 줘봅시다. 자, 그래서 New Adjustment Layer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Transform이라는 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Transform은 진짜 많이 쓰는 효과 중 하나예요. Transform 넣어주고 크기. 자, 우선은 이게 어떻게 줄 거냐면 커졌다가 줄어드는 애니메이션 줄게요. 그래서 스케일 애니메이션 키를 찍고요. 여기다가 125 정도 넣을게요. 그럼 처음엔 커요, 아까보다. 그리고 한 3초쯤 가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고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네,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살짝의 회전을 좀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로테이션에 키를 찍고요. 여기는 한 마이너스 8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휘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3초에 가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0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레트로적인 느낌을 주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작업물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